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시스템 개요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니까 GSAL이라고 하는 것. 그 GSAL과 그리고 수풀. 이것이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GSAL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저입니다. 유저. 스펠링이 유저죠. 그리고 수풀은 다른 말로 하면 샤드 혹은 샤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와 GSAL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GSAL은 기존의 유저라 그러면은 주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thing and concept 개념들도 유저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경제적 활동,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 economic activity에 대한 리포트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 활동을 지금까지 수행했던 것,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주체가 지금까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만 가치 창출의 주체인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정비 공장에 가서 수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자체가 경제적 활동의 주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동차도 GSAL ID, 유저 ID죠. 유저 ID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 보통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human being will have user ID입니다. user ID. 언제부터 가지느냐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 상태라는 것을 병원에서 진단받는 시점부터 user ID를 할당받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프레그넌시라고 할까요? 프레그넌시. 그리고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역시도 아이디를 가지죠. 유저 아이디. 각자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언제부터 가지느냐 하니까 공장에서부터 가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조립되는 시점부터. 그죠? 공장에서 조립 라인에서 동작 그 차체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고유한 유저 아이디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모든 자동차, 개별 자동차의 주행 거리, 언제 누구를 태우고 어디까지 이동했고,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떤 정비를 받았고 등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는 알키브 되는 거예요. When? death 죽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 혹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하는 시점. 예? 그 해당 자동차의 모든 정보가 알키브 될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임신 상태, 임신을 진단받는 시점에 그 태아에 대해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가 할당되고, 그 태아가 태어나서, 그리고 어느 유치원에 갔고, 어느 초등학교에 갔고, 누구랑 친구였고,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고 하는 살면서 평생 동안 발생한 수백만, 수십만 건의 액티비티, 경제적 활동들을 몽땅 다 기록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면은 죽고 난 뒤에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그 일생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알키브 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경제적 활동의 주체가 될수 있는 모든 사물과 개념, 법인이라든가 등등을 다 이렇게 기록해 나간다는 겁니다. 요게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모듈이죠. 컬렉션 모듈을 코딩을 해요. 제일 먼저 할게 요거 알고리즘을 잡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 수집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디시즌 메이킹으로 말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만약에 어떤
어떤 페이션트 환자 있었단 말이에요. 페이션트가 비짓 병원을 방문하죠. 병원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음에 체온을 재고 맥박을 재고 등등등등등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될 거 아니에요. 그죠? And collect data from him 혹은 her.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CT를 찍는다거나 혹은 뭐 체온을 찍는다거나 등등등등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나요? 디시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노시스라고 해나 어떤 진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질병이었다 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의사결정이죠. 그죠? 의사결정이고 요 앞부분이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모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모듈을 코딩을 하고 두 번째는 디시전 메이킹 모듈을 코딩합니다. 디시전 메이킹 모듈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것을 할 텐데 파이썬의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모듈은 우리가 엘릭스라고 하는 엘릭스 그리고 러스트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하스켈도 좀 쓸 겁니다. 하스켈 모듈로 코딩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죠? 이 데이터 컬렉션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코어되는 아이디어, 사상이 뭐냐니까 바로 지슬과 스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데이터로부터 자동차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를 하고 마찬가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발생했다 이벤트가 구성됐다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지 그죠? 앞 단계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도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의 머신러닝 모듈로 구성하고 그리고 요 이벤트를 수집하는 거 이벤트 컬렉션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엘릭스 모듈로 구성합니다. 어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슬과 수풀이에요. 그리고 수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전에 이걸 제 강의를 우리 코딩하는 과정을 지난 8, 9월 달에 다 이미 했으니까 그때 팔로잉하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수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할게요. 그때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라든가 코딩을 팔로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풀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한 1분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마을이고 이 마을에 주민이 100명 그리고 자동차가 10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을에 할당된 서버 이 마을 주민 100명과 마을에서 동작하는 이 10대의 자동차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게 마을 서버예요. 그죠? 이 서버가 단위 수풀입니다. 단위 수풀 그죠? 그런데 이 마을 A와 마을 B 또 다른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B에 있는 마을 B도 마찬가지 주민이 뭐 110명이고 자동차가 뭐 15대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죠? 여기 있는 마을 B에 있는 사람과 마을 A에 있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그럴 때는 누가 이 거래를 기록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상위 수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상위 수풀이라고 얘기합시다. 상위 수풀. 그죠? 그리고 이 상위 수풀도 이렇게 또 여러 상위 수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층적으로. 이 상위 수풀에 속하는 누군가와 이 마을 C라고 합시다. C이고 그리고 얘가 마을 D라고 하죠. D. 너무 멀리가 있네. 잘라서. 있죠? 자, 이 상위 수풀 여기 있는 마을 A와 여기 있는 마을 D의 누군가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 혹은 이 마을 A에 있는 자동차 한 대가 마을 C에 있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수풀이잖아요. 서로 단위 수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상위 수풀도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거래는 누가 처리를 하느냐, 기록하느냐니까 이것보다 더 상위 수풀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이제 읍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읍면동이 되고 여기는 시군구가 되고 시군구가 되고 여기는 뭐 국가가 되고 그 위에는 글로벌 최종 글로벌 형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수풀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수풀 메커니즘으로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은 뭘로 하느냐. 도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 저장 도구.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등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우리 코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도구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